안녕하세요. 넉넉한 주방용품 가프주방 아울렛입니다. 오늘은 일반 식당 폐업이 아닌 편의점에서 들어온 물건들이 잔뜩 쌓여있습니다. 지금. 그래서 얼마 전에 편의점 폐업을 통해서 다양한 물건이 많이 들어왔는데요. 그 물건들이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를 따라오시죠. 자, 앞에 보시면요. 지금 이쪽으로 해서 쭉 저쪽까지 있고 또 더 다양한 물건들이 있는데요.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근데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서 지금 설명하기가 좀 입이 얼 것 같은 상태인데요. 여기도 보시다시피 좀 바람이 많이 붑니다 지금. 다시 본론 들어가세요. 자, 일단 편의점에 사용하는 물건들이 다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앞에 보이시는 편의점용 냉동고가 아니라 냉장고고요. 음료 등을 저장하고 했던 그런 뭐 보시면 뭐 맥주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저장된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냉동고는 없냐? 냉동고도 다른 곳에 또 있습니다. 근데 다른 냉동고 보여드리면 여기 보이시는 커피 등을 담을 수 있는 냉동고 부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쭉 있습니다. 자 그리고 냉동고가 있는 곳을 가보겠습니다. 냉동고가 있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. 준비되어 있죠. 세척 등을 하기 위해서 건데요. 이런 냉동고가 다 가프주방 저 내부 매장이 있기 때문에 한 10대 이상 있다고 봐야죠. 네. 그리고 여기서 넘어서 이쪽 아니고요. 이쪽으로 오시면 보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. 아마 편의점에서 한 번쯤 보시지 않았을까 하는데요. 이거는 정확한 용어로는 제가 부르는 용어들은 냉온장고라고 불립니다. 냉온장고 말 그대로 여름에는 냉장, 겨울에는 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네, 보시면 이런 곳에다가 요즘 같은 모델 SCW-72L 냉장용 쇼케이스 가로치고 그 다음에 전기 온장고로 되어있죠. 네, 냉장과 온장을 같이 사용하는 그런 쇼케이스입니다.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시면 온장 또는 냉동을 쓸 수 있습니다. 자, 나머지는 뭐 이렇게 물품도 있고요. 편의점에 관련된 건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다시 안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지금 여기 보여드렸던 거 이외에도 다양한 물건들이 많습니다. 전체 렌즈입니다. 올라온 두 대 그렇지 않습니다. 이쪽으로 보시면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또 다른 제품들을 찾아서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주방 5층에는 이런 것들이 있느냐? 일단 오븐기들이 엄청 많고요. 일단 그런 오븐기들 보시면 데크 오븐 뭐 이거 편의점에 놔두기 엄청 크죠? 이거를 소개시켜 드릴 건 아니고요. 이 바로 이 오븐입니다. 그 인터넷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. 이거 보면 한빛 오븐인데요. 한빛 오븐 한빛 오븐이고 보시면 내부에 팬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작으면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이 좋고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. 한빛 오븐 좀 그래서 한빛 오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한빛 오븐요. 그럼 뭐 다양한 여기 온 김에 조금 더 몇 개 더 보여드리면 뭐 업소용 컨벡션 콤비 시스템 오븐 뭐 그런 오븐들도 쭉 진열되어 있습니다. 다시 2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2층 갑니다. 방이 2층에 오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. 바로 여기 있습니다. 뭐 잘 하실 거예요. 편의점에서 저희 컵라면이라든지 다양한 걸
드실 때 봤잖아요. 전자레인지, 바로 전자레인지인데요. 이렇게 LG에서 나온, 뭐 대우나 LG 나온 편의점용 전자레인지입니다. 특히 이게 인기가 많은 이유가 와트수가 높아서 식당이나 그런 곳에서 계란찜이라든지 다양한 물건을 데우실 때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. 정말 안 들어오다가 저희가 매입을 통해서 굉장히 이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. 상태가. 네, 보이시면 물론 구입하시기 전에 테스트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한 다음에 판매가 진행됩니다. 저희도 그리고 나머지 용품들은 뭐 편의점은 아니지만 갑부지방에 치우시면 냉장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주 그냥 흔하게 접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. 자, 편의점용 용품이 이 정도만 소개시켜 드리고요. 나머지 뭐 이렇게 시뱅카라든지 그런 부분은 몇 대 더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소개시켜 드리기에는 너무 또 많이 걸어야 돼서 저도 좀 쉬어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는 또 다양한 주방용품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편의점용 용품이 필요하시면 갑부지망에 오시면 됩니다. 네,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들어드리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. 더 다양한 용품, 다양한 주방용품을 더 할 수 있는 힘을 저 기운을 좀 주세요. 아이고 좀 그렇네요. 네,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. 안녕히 계세요. 뿅.